오늘은 친구들과 대림 복만로에 종놀이 먹으러 갔어요. 후만로. 중란 요리가 나오기 전에 부추만두 또 쇼빙 그리고 쇼빙 먹고 있습니다. 특히 부추만두 맛있어요. 양꼬치보다 1000배는 맛있고 먹기 편한 쯔란 가오양로 완전 맛있습니다. 쯔란 가오양로 계속 손이 가요. 그리고 아까 그 샤오빙 있잖아요. 거기에 싸먹어도 맛있고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지금 다시 봐도 군침 도네. 색깔도 이쁘죠. 이 고수나무 샹차이랑 같이 이렇게. 저도 예전엔 잘 안 먹었는데 지금은 맛있더라고요. 네, 잘 먹는 편입니다. 샹차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의 메인 요리 신장 따 반지 이게 나왔어요. 이게 마라 그 매콤한 맛에 닭볶음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뭐 밥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요. 제 친구가 시안에서 유학 갈 때 즐겨 먹던 요리인데 이거 진짜 밥 반찬으로도 완전 좋습니다. 그러니까 두 명 가서 밥 먹으면서 이거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죠. 감자도 맛있고 또 약간 얼얼한 맛. 일단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습니다. 군침 돌아. 고기가 조그만하잖아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입에 넣고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은 닭나무. 약간 치킨하고 좀 다른 거죠. 우리 닭도리탕도 이렇게 좀 작게 만들면 또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리고 그 황만지 미판 그거랑도 좀 비슷하고. 그 샤오빙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샤오빙에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샤오빙에 싸가지고. 그리고 이 고추는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. 고추는 그냥 매운 거니까 매운 맛만 있고 이렇게 찍어 먹는 맛도 괜찮죠. 야, 오늘 낮에 먹었는데 지금 편집하면서도 약간 그 향이 느껴지네요. 그리고 야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리오 바이차이 요거 하나 시켰죠. 이거 배추로 만든 그 볶은 요리인데 이거 집에서도 여러분들 해 드실 수 있고 진짜 맛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. 절대 실패 안 한다. 이거를 바이시 부쌍이라고 해요. 100번 시도해도 한 번도 실패 안 한다. 바이시 부쌍. 네. 우리 네 글자 표현 보시면 나와요.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요리를 놓고 먹었습니다. 어찌나 맛있던지. 진짜 맛있었어요. 근데 이건 이제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겠더라고요. 솔리고 바이차이는 약간 짰습니다. 거의 밥도둑이죠. 그 밥도둑을 중국어로 특유의 능샤판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능샤판, 샤판이라는 게 밥이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. 능샤판, 특유의 능샤판. 이거는 이제 밥도둑이다. 밥이 술술 들어간다. 샤지오, 그럼 술이 잘 들어간다겠죠. 능샤판.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단골이라고 또 사장님이 직원분이신가 사장님이 짜장량차이 그냥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거 그 볶음 아니 무침 배추랑 뭐 이런 거 야채들 이렇게 무친 거 이거 우리 베이징 구이 한영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짜장량차이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 직원들이 옆에서 지금 우리 먹고 있을 때 만두 빚고 있어가지고. 지금 옆에서 만들고 있는 옆 테이블에서 만들고 있는 그 만두로 불만두, 쇠지어, 지어 시켰습니다. 야, 이 껍질도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잖아요. 그리고 저 까만 식초가 전초 약간 그 새콤 그 맛이 있어요. 특유의 그 향, 중국 식초향. 여기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일단 껍질이 엄청 쫄깃쫄깃하잖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정말 맛있는 중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谢谢收看.